All you have to do is transport the necessary materials to the site and finish the job. 알겠습니다. I'm afraid it's the only way we can expand the network further west and rescue Amelie. We're counting on you, Sam. 옳지. 근데 지명우리가 들어왔을 텐데 일단 보긴 하죠. 카이랄 중계기 꽤 머네요. 꽤 멀고 우리가 아까 왔던 길 한번 하고 한번 더 내려간 느낌으로 가야지 겨우 도착해. 이 만두는 뭐야? 이 가운데 이 만두 네 개는 뭐야? 그러려면은 BT를 좀 만날 수도 있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Remember, Sam. 네. Your objective is to bring a new chiral relay online by the Tar Belt. 네네. And to do that, you'll need to collect the necessary materials at Hartman's lab. 그러니까. And once the relay's up and running, you'll be able to proceed to Edgenot City. 너무 많다. Good luck. 150km면은 등에 맬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높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구루마를 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구루마를 끈다면 그걸 못 타. 짚라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다.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근데 저기 가면 사쪽이라고 하니까 우리 피자 배달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열어야 되고 왜냐면은 이제 여기 가면은 이거 완성하고 여기 뮬이 있네. 여기 완성하고 서쪽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긴 돌아오는 길에 한번 들려보고요. 프레퍼 한번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피자 배달하고 이거 두 개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피자 배달이 마운틴 노트 시티 거 피자를 그 살라미 피자였죠. 갖다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피자 배달 어디 계시는요? 여기 있다. 피터 앙글레르 마운틴 노트 시티 맞죠? 저거를 받아가자. 그러려면 점프를 하면 돼. 아 근데 여기는 여긴 퇴근을 못하네. 점프를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 누레 수주 일반 누레 중에 마운틴 노트 시티 가는 거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생 물학자 한 바퀴 돌게 되는군요. 아 근데 이거 요거를 들고 가자. 어차피 가는 거라면 가져갈 것은 PCC 정도면 되고 스프레이 하나 챙기고요. 네 이거 전부 다 싣고 너도 하나 싣고 왜 이렇게 많냐 짐이. 왜 이렇게 많지? 나 챙겨야 할 거 많은데 보시면은 내 거 커스텀 이거는 들고 가야지. 그리고 뭔가 뺄 거 있나 보고요. 딱히 또 뺄 건 없어. 얘만 좀 케이스 수리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일단 케이스 수리 한번 하고요. 이게 바로 되나? 들고 뒤를 향해서 뿌리면은 바로 마스크가 치료되나? 옳지. 자, 됐나요? 됐다. 산소 마스크 됐다. 집어넣고 이제 출발을 해보죠. 근데 이거 출발하려면 이 근처에 점프할 데가 필요한데 이렇게 많아. 이 근처에 점프가 되는 곳이 보이나요? 여기 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멀어?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타러 가야겠네. 여기서 200m군요. 저걸 타려면 이 앞에다가 하나 설치해야겠다. 일단 출발. 아이구야. 요 산 위에다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것도 우리가 짚라인 설치해서 점프를 해서. 아 근데 점프하면 마운틴 드실 때 못 가죠. 그렇네. 올라가봐. 점프하지 말고 대륙 넘어갈 때만 그런가 그게. 여기서 가려면 그냥 이대로 쭉 올라가면 돼. 여기 짚라인 하나 있으니까 쭉 올라가서 이쯤에 하나 설치해서 여기로 타고요. 왜 이 길에는 이 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아 여기 돌아가는 거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연결돼 있을까. 일단 여기로 가보죠. 127m 어디가 있을까. 아 저거는 그거고 세콤이고
여기로는 못 가는데 이거 써야 되나? 감사해요. 쓰자. 굿데이야, 굿데이. 배달하기 딱 좋은 날이야. 옳지. 올라와서 이 산 넘어 있을 것 같은데. 진라인. 아, 저기 있다. 오, 야, 저건 어떻게 가? 아, 저기 있다. 앵커가 하나 있네요. 저거, 저거. 굉장히 진라인이 멀리 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어. 눈까지 오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니? 오르기 떠봐. 오르기가 안 뜨는데. 오, 떴다. 야, 여기서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으아! 잠깐만. 그냥 돌아가죠. 아, 저기도 침낭 하나 있다.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기서 저 위로 연결이 되려나? 아이쿠야, 아이쿠야, 올라가줄래? 여기 올라갈 수 있니? 옳지. 이 돌 너머에 하나 있다고 나오거든요. 맞지? 어, 저기 있다. 저게 내가 가려던 짐라인 아니야? 맞네, 저기랑 연결 안 되겠네. 언덕으로 가려져 있네. 오, 그래, 그래. 얘를 타고 한번 가운데로 가죠. 만 개나 받은 거 보니까 이어졌나봐. 옳지. 잠깐만. 여기서 왼쪽 거 탈 수 있나 보도록 하죠. 오른쪽 거 말고. 연결 안 됐는데. 아, 여긴 어딘데? 일단 가봐. 띵 돌아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 아래 거 타고 아래서 저기 걸 탈 수 있을까? 여기 BT 있대.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구나. 잠깐만, 나 길 기억나. 이거 타봐. 야, 온다. 도망가. 오, 맞아. 맞게 왔네. 앞이 안 보인다, 눈 때문에. 옳지. 잘 왔다. 오야, 야, 조심. 아, 그럼 배터리가 없네요. 일단 갈 때는 주유소 한번 돌리자. 이 앞에 하나 있었는데.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 있다. 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물길인데 괜찮아? 우와, 호. 그럼 내려오는 걸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충전하고요. 여기서 피자를 가져가도록 하죠. 충전. 빠르게 충전하고. 옳지. 들어온다. 에너지. 가자. 여기 뭘 하나 만들어달라는 이게 뭘까요? 포션이 있나? 설마? 포션이라는 아이템이 있어. 안녕하세요. 좋아요. 가자. 우체국 차량 하나 있네요. 가는 길에 차 탈까? 짚라인이 연결되어 있나? 아마 거기서 기상관측소로 가면은 갈 수 있었던 곳으로 기억해. 내려가서 차를 타야겠다. 안녕하세요. 옳지. 일단 납품. 오래된 연서 6권. 6권 세트. 여기 있어요. 옳지. 어떠신가요? Hey, Sam. Welcome back. Tough journey as always, I bet. 안녕하세요. 맞죠? Look at you, muscle man. This is way more than what one porter ought to be able to carry. 고고를 해냅니다, 제가. 얘는 레전드 찍겠다. 빨리 더 와서. 야, 그렇지. 어? 새로운 인터뷰 데이터 확보. 센트럴 노트 시티 인근 위성 도시 UCA-01-032에서 발생한 보이드 아웃에 대하여 뭔가 되게 구체적이다. 저거 읽어보고 싶다. 별인에게 에런 힐. 좋아. 어? 로봇 하나 더. 옳지. 근데 사실 로봇은 너무 효용성이 떨어져서 괜찮을지 모르겠어, 써도. 자꾸 물건을 부셔먹어. 253점. Thanks, Sam. Thank you. You're an inspiration to all of us. 좋아. 이렇게 해놓고. Good work.
여기서 피자를 가져가면 된다. 그래, 수주. 아, 잠깐만. 그 전에 정리를 얼른 할까요? 피자는 시간 제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야, 이런 걸로 이제 국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플루텐 캐리어 합격, 볼라건 합격, 런처 합격, 레벨 1짜리 그레네이드는 넣을게요. 그리고 커스텀은 다 필요하고, 보온 패드도 필요하려나 계속. 어, 별로 그렇게 대단히 방해될 만한 건 없다. 무게가 무거워서 문제지. 사물함에 넣고, 최적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레네이드 이제 두 개뿐이야. 런처가 있긴 하지만.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의뢰 수주. 피자 주문 받자. 이거죠. 요번에는 살라미 피자로. 가져갈 거는 딱히 없죠. 뭐 PCC 두 개 정도? 네. 전부 다 실어주세요. 오. 야, 이거 최적화 한번 하면 안 되겠는데? 이대로 가야겠다. 가로 유지하고 있어. 갑시다. 네. 출발, 출발. 으쌰. 이번에 몇 분인가요? 오. 네, 고객님. 출발. 방금 막 출발했어요. 한 시간 내에 도착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예상 배송 시간은 한 시간. 출발, 출발. 일단 가는 것까지는 짚라인으로 내려가고요. 아마 그대로 이거 타는 거 맞을 거야. 이걸 타고 가서 다녀올게요. 아까 충전은 했고, 저기서 이제 다른 길로 빠져야 돼. 일단 길을 좀 보자. 으쌰, 으쌰. 아까 그 길, 어이 뭐야? 이게 뭐죠? 왜 내 이름이 땅에 들어있지? 저게 뭐야? 버그인가? 어, 사라짐. 이거는 이제 161개 받았다. 여기서 타고 갈 건데. 우리는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 공학자 쪽으로. 그래야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국도로 진입을 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그죠?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를 타면은 안 된다. 바로 이거 탈 수 있나? 아무튼 약간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이거를 타도 나는 이쪽을 봐야 돼. 이거 타야겠다. 출발! 공학자한테 가는 길도 연결돼 있으니까 재밌어, 루. 아까도 이거 탔는데. 우린 공학자한테 가야 되는데. 좋아, 좋아. 이게 맞나요? 맞다고 해주세요. 눈 온다. 이제 여기서 저기로. 맞죠? 옳지.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 오, 깜짝아. 여기 BT가 아마 있을 것인데. 어, 여기 맞나? 어, 맞아, 맞아. 여기서부터는 도보야, 도보. 내려서 여기부터는 잠깐 걸어야 돼요. 옳지. 바로 코앞이 공학자 집이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이잖아. 도착, 도착. 야, 이거는 썰메타도 빨리 내려가긴 하겠다. 근데 이미 우리는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수고하세요. 혹시나 여기서 관측소 가는 거랑 가져갈까? 여기 대여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호감도를 높여서 이곳의 대여폭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그래도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설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누군가의 바이크가 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어디 보자. 관측소 가는 거. 소형 레이더. 타이폴 분석 장치. 요거 두 개긴 한데 무겁지 않을까? 둘 다냐?
두 개 이상인데 좀 불안하다. 전부 다 되니? 와우 좀 높아. 근데 최적화를 못해. 왜냐면 피자가 있어가지고. 네 자, 피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어, 중간에 저 금색 보이죠? 저게 피자예요. 가자. 출발, 출발. 관측소에 이거 내려주고, 거기서 그러면은 바이크 하나 뽑아갈까요? 그래도 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국도를 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른 가자.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쪽으로 빠지면은 온천 있지 않았나? 온천이 있을 것인데, 저 엄청난 PT 스탠드들은 뭐야? 어, 여기, 아, 저거. 누구야? 누가 차를 빠뜨렸어, 여기다가. 아이고야. 아, 빠져가지고, 버렸구나. 아이고야, 조심하시지. 어, 지나갈게요. 아, 이쪽으로 가자. 완전 빠졌잖아. 차도 온천을 시켜주신 거구나. 나는 이거를 타고, 내려가면 된다. 근데 감시탑이 되게 아슬아슬 있네요. 원래 이랬나? 예! 여기서 일단 짐을 배달하고요. 내려가는 길에 차를 타도 되려나 모르겠다. 도착, 도착. 오, 지금 기상관 측소. 도착. 내려봐.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좋아요를 퍼주자. 어, 근데 여기 바이크 타지 말라고 나왔는데. 아직 길이 험했던 것 같아. 차라리 썰매를 타지. 옳지. 단말기 정도. 납품 전부 다 여기 있어야 했을지. 주문하셨던 것들 가져왔고요. 차곡차곡 쏙쏙 확인해보시죠. 오. I appreciate you going out of your way for us, Sam. 어디 보자. 완전 새 거야. But seriously, what's your secret? And don't tell me it's tender love and care. I mean, 봅시다. There's not even one single scratch. That's incredible. 옳지. 그게 바로 저의 영업 비결이죠. 이것도 아마 레전드지 않을까? 그렇지. 대역폭이 늘어났다는 메시지는 안 뜬 거 보니까 별이 늘어날 때마다 대역폭이 늘어나나 봐요. 그죠? 아까처럼 레벨업 했을 때. Here, I got you something. Consider it an expression of my gratitude. 오, 또 금속이지? 그럴 줄 알았어. 얘 맨날 금속죠. 이거는 잠깐 실었다가 여기 보관해야겠, 내려놨다가 보관해야겠는데. Good luck to you, and take care of yourself. 당신도요. 여기 금속 2개 이미 있는데. Good work. Noob. 여기 개인 사물함 보면 여기 이미 내 거 금속 2개 있어. 일단 보관해 놓자. 야, 근데 4천이야 벌써.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혹시 또 가는 길에 크래프트맨한테 가는 거 있나요? 거기 나 잠깐 들리는데. 레이크노트 시티. 아, 없네요. 크래프트맨한테 가는 건 없다. 여긴 잠시 쉬고. 아, 여긴 또 차고가 없네요. 어허.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자. 식는다, 식어. 내 거 스마일 암도 좋아요, 안 줬어. 지도를 보죠. 이제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돼. 그대로 내려가서 이 국도로 합류하면 되는데, 가는 길에 우리가 만약에 차가 있다면 하나쯤 훔치는 것도, 주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길을 찾아서 내려갈까요? 이쪽으로 돌아가자, 살짝. 오, 노래 나오고 있어. 이쪽 길로. 길이 너무 꼬불꼬불이다. 너무 산길이다, 여기. 그죠? 여기 가는 길이 있을까? 어, 근데 바이크 있었어도 몰고 올 수 있었겠다. 이 정도 길이라면. 그죠? 그러네. 아, 바이크를 하나 주웠어야 되는데. 어디 없나요? 버려진 바이크를 찾습니다.
바이크 매입합니다. 연락주세요. 수비나 캐자. 여기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네. 누군가의 발걸음이 남아있네요. 좋아 좋아. 어 그래 아까 봤어 저 강. 저 강길로 가면 돼. 그래 바이크 있으면 진짜 빨랐겠다. 어 나 바이크는 없지만 너는 있지. 물에 떨어지지만 말아라. 연결. Let's get a move on. 어이구야. 됐어. 좀만 앞으로 갈래? 불안하다. 물에 부딪힐까봐. 와우 야하. 가자. 와우. 더 갈 수 있지 않아? 오 간다 간다. 근데 이 길 맞아? 바이크. 아 끝나버림. 더 가봐. 오 간다 간다. 옳지. 다리 다리. 다리 올라갈 수 있어. 와우 간다 간다. 자. 아. BT 있음. 잠깐만. 너 타봐. BT가 여기 있다고? 난 굳이 그리로 갈 필요 없긴 한데 방향은 맞은데 나는 그것보다 바이크를 원해. 바이크가 없어. 바이크 있는 길로 갈래. 나는 누구 하나 버린 사람 없나요? 아니 평소에는 잘만 버려놓더니 여긴 또 없어. 조심하자. 굳이 여기를 내가 거슬러 갈 필요가 없는데. 내 피자가 상해가는데. 일단 국도로 가. 국도로 왼쪽에 계시대. 난 이쪽으로 가면 돼. 방향은 반대긴 한데. 야 균형 잡고 일단 국도로 빠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하자. 비도 너무 많이 온다. 나 스프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이쪽 강을 건너가도록 하죠. 하나 챙기고. 끝났나? 어 끝났어 끝났어. 바이바이. 난 지나갈게. 야 이쪽 길에 바이크가 1도 없다고? 다시 들어가면은 PT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구나. 좋지 않다. 여기 좀 더 이렇게 돌아야 돼. 국도로 빠지자 빨리. 국도부터 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국도에 나가면은 차가 있지 않을까 한두 대쯤은. 자, 아 보인다 보인다. 저 무수한 칼의 덩어리들. 그래 그래. 다만 내가 내려갈 길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나? 어 밑에 뭐 하나 있어. 돌아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옹! 잡고 가자. 빠르게. 옳지. 천천히, 천천히. 아니야, 아니야.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 거야, 우리. 옳지. 쑥쑥. 천천히. 천천히. 자동차를 주워라. 천천히. 아니,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면 좋아. 아니, 내려가는 걸로. 아 얘가 다 가로막고 있어. 어 그래 그래 더 가 더. 옳지 됐다. 여기서 자동차를 찾아보도록 하죠. 나와라. 그리고 저 비 피하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그거 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케이스가. 어 여기 있다 있다. 일단 국도로 나가. 거기부터 시작해. 자 10분 지났대. 여기 좀 높은데요? 좀 떨어졌는데 딱 붙은 데 없냐. 여기 있다. 자 여기서 건너가고요. 자 이제 자동차를 찾습니다. 이 길 맞죠? 맞아. 길은 맞는데 차가 없다. 누구 차 좀 줄 사람. 아까 아, 관측소 옆에 그거 하나 있었는데 뭐더라. CF하우스 거기서 꺼내올걸. 저기 짐라인도 하나 있네요. 그래도 됐겠는데 달릴 수 있냐? 좀 빠르다 그래도 그나마. 제발 차 하나만 주세요.
차가 있나 검색을 해보면서 뭐지? 이 길 맞나? 이렇게 가로로 가로채르는 길이 맞나? 맞다. 일단 건너왔고요. 제발 저에게 한 대의 바이크를 내려주십사. 충전 충전. 제발 저에게 단 한 대라도 좋으니. 아니 트럭도 괜찮아. 트럭이라도 좋으니까 차를 주세요. 안 그럼 나 또 달려가야 돼. 이렇게 계속 저기까지 달려가게 생겼는데 다행히 그래도 배터리는 충분하다. 야 와버렸어 날 마음의 고향 남쪽 배송센터 맞죠? 여기까지 와버렸어. 여기 항상 차가 한두 대 있었는데 그죠? 오늘따라 안 보.. 아 저기 하나 있다. 누군가의 바이크 하나 버려져 있다. 저거 타자. 저 빛나는 거는 우리 포터들 같은데 홀로그램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반가워요 반가워 옳지 반갑다고 친구들 선물 없어 골라건이다 골라건 고마워 옳지 그리고 내 것도 꺼내주죠. 야 난 볼라건 레벨 2 있는데 어? 받은 거 어디 갔냐? 내 손 이거 등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진 다음에 다시 꺼내면은 모르지 않을까? 아까 다 쓴 거 커스텀 카이럴 앵커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거 드리자 손에 들기 오른손 결정 여기 있어 가져가 나의 선물이야 어 검색했어 어때 커스텀이라고 좋아요 많이 받아 너도 받아 중복인가 옳지 열심히 해 다음에 보자고요 야 그 지팡이 뭐야 근데 나도 갖고 싶다 어 고마워 좋아요 받은 바이크 뭔 소리야 근데 방금 덜컹덜컹 소리 뭐야 바이크 아까 여기 있어 저기 있다 나는 빨리 차 타고 가죠 이렇게 또 중간중간 친구들을 만나면은 기운이 북돋아진다 사기가 충전된다 옳지 그대로 백 하실래요? 백백백백 옳지 그래서 잠깐 올라가 주시고요 또를 갈 거야 우리가 옳지 출발 출발 가자 충전하고요 한번 충전 못했어 출발 야, 이 무수한 내 발걸음 좀 봐 얼마나 왔다갔다 했었으면은 이제부터는 달려 옳지 크래프트맨한테까지만 가면 되죠 크래프트맨한테는 금방 가는데 문제는 부스터를 쓰면은 저 커브가 잘 안돼 진짜 미리미리 커브를 돌아놔야 돼 미리미리 방향을 틀어놔야 지금 틀어놔야 안전하다 옳지 앞에도 커브길 있다 미리미리 핸들 꺾거나 이렇게 옳지 조심조심 하라고 지금도 꺾거나 지금도 꺾거나 다 온 것 같은데 나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가 크래프트맨의 집이고요 맞아 여기서 피트 앙글레르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여기서 바이크를 두고 갔었는데 오늘은 이 집 라인을 연결하면서 가볼까요? 마침 PCC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자 그러면은 바이크는 자 돌아갈 때 써야 되니까 우와. 여기다 딱 대놓고 가자 이제 저 집 라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이번이 마지막 아닐까 이별의 피자잖아 나랑과 이별인지 아니면은 편찮으신 아버지와 이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보죠 이 방향 맞죠? 맞아 별이 빛나고 있어 피자 배달하러 갑시다
어이구야. 오야야야야야야 조심해라. 돌뿌리 조심해. 오! 아 여기도 온천이 있어. 오 동북 치유청. 한 10초만 입력할까요? 옳지. 하얀 물이네요. 동북 치유청. 황산 칼슘이 풍부한 이 온천은 상처, 타박상, 염좌, 가벼운 부상 등의 치유를 돕고 스태미나를 충전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똑같은데 그 활력천이랑 아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안전한 물이래요. 좋아 좋아. 세수 한번 하고. 혹시 수영하니? 오늘도 수영 안 하네요. 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게 배달 중이라. 옳지. 수평 유지 돼 있지? 응. 자. 응. 자. 아까 어디 떨어진다. 여기 있다. 이걸 기억합시다. 이 길 맞나요?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꺾어. 약간 꺾어. 이쪽이야. 저기쯤. 저 땅의 색깔이 변화하는 저쯤에 하나 설치하면 될 것도 같아. 짚라인을. 가자 가자. 피자 배달이 뭔가 제일 기대된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허무할지. 항상 집이 없었죠. 이번에야말로 별 하나 채우면 좋겠다. 아 비가 온다. 이건 엔지니어꺼. 좀만 더 멀리 가자. 근데 좀 노래가 불안정하다. 불안불안한 BTS 노래가 나오고 있어. 여기 오른쪽이 우리가 이 대륙에 처음 왔을 때 도착했던 그곳 아닌가? 레이크 노트 시티 맞죠? 거의 다 왔어. 이 노란 산만 지나가면 돼. 이쯤 몇 미터일까요? 아니야 한참 남았어. 더 갈 수 있어. 저만큼 보인다는 건 이 이상 꼭대기에 설치해도 돼 지금. 아 그럴까? 왜냐면은 산을 돌아버리면은. 아 근데 어차피 못 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쯤에 하나 설치해보자. 연결돼. 근데 몇 미터? 280. 야 거의 다 왔다. 잘 왔네. 그럼 최대한 산을 비껴서 가야겠다. 최대한 산 비껴서. 그래야지 우리가 일직으로 연결을 하지. 그래. 여기였다 여기. 몇 미터? 310. 310이면 안 되지 않아? 근데 저게 레벨이 높나봐. 그래? 저게 지금 레벨이 굉장히 높은 앤가봐요. 아 그래도 300m 안으로 찍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최대한 300m 안쪽으로. 여기 하나 찍어놓고 일단 갑시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저기 쉘터 하나 들러서 케이스 회복 한번 하고요. 자. 아니야. 가고 있어. 이게 보여야 될 텐데. 언덕 때문에. 뭐야, 안 보인다. 뭐야. 아, 안 펼쳐졌구나, 아직. 그래, 그래. 깜짝이야. 이 정도 높이로 안 보이면 안 되지. 돌아갈 때는 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바이크가 없어도. 근데, 땅을 보니까 바이크가, 딱히 바이크가 못 갈 정도는 아닌데 또. 그죠? 왜 나는 항상 바이크를 놓고 놨을까? 일단 들어가봐. 어디 있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 나 마스크 파손됐다. 저 끝이네요.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일단 들어가고. 왜냐면은 이제부터 국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 회복을 하고요. 연결이 될 만한 곳으로 가자. 화물 케이스 회복되는 거 봐. 어 여기다. 잠깐만요. 여긴데? 여긴 또 안 보이는데? 약간 완만한 언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설치하려면 장애물 감지 됐나? 230m.
더 멀리 가도 되려나 나? 장애물 감지. 어떤 장애물인데? 아, 약간 앞에 있는 언덕이 약간 그죠? 여기 설치하면 되려나? 어, 벌써 20분이야. 빨리 가자. 이제 국경이니까 여기 열리면 이제 연결할 수 있어. 와이파이 끊겼고요. 아, 이거 옆에다 설치했어도 됐겠다. 바로 옆에다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저기 저 네모인가? 그런가 봐. 오야, 조심해. 앞에 바위가 있었어. 20분, 20분. 아직까진 세이프야. 빨리 가서 배달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마지막 음식으로, 마지막 만찬으로 피자를 배달을 시켰다고 했는데 부디 그게 핑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맨날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맨날 거짓말 치고 밖에 나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었는데 드디어 부모님 핑계를 대버렸어요. 얘가 옳지, 도착했다. 여기서 보이나 혹시? 어, 보인다. 열리기만 한다면은 끝나겠다. 피터, 피자 왔습니다. 샘포터 피자예요. 납품. 이별의 피자. 5kg. 5kg? 얼마나 크길래? 케이스 무게지? 여기 있어요. 배송 완료. 결제는 이미 하셨죠? 옳지. 레전드. 아, 어썸. 아직도 안 올랐어. 또 집이 없어, 그리고. 이게 뭐야. 나 오늘 열릴 줄 알았는데. 그죠? 아하. 여기 뭐 있나? 아, 파손된 것들. 나 아까 오다 보니까 파손됐던데 하나. 그거나 치료하자. 탄소 마스크 케이스 파손됐어. 끝까지 다 써버려. 옳지. 다 썼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버려놓고요. 너 들어가 있어. 우리 돌아가죠. 아마 또 가는 길에 매일 올 거야. 아버지가 아프셔서 미처 나가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돌봐드리느라. 아버지가 맛있게 드셨다고 그런 식의 메일이 오겠죠. 눈에 뻔하다. 안 봐도 유튜브다. 요새는 안 봐도 비디오다 하면은 옛날 사람이라고. 옳지. 챙겨가자. 내 점심. 크립토 와이어토. 우리 이제 나가서 신난 타고 가죠. 오는 길에 차곡차곡 설치해놨던 착실하게.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안녕히 계세요, 피터. 다음부터는 두 판 이상만 배달돼요. 가자, 가자. 이게 수지가 안 맞아. 기름값도 안 나와. 저기 있다. 어, 매일 올, 어, 그래. 매일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를 대신에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아. 대신해서? 설마. 어, 일단 정신주의자. 어떻게 지내요, 쌤? 경계에서 떠도는 사람은 당신 본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잉? 사람마다 각자의 해변을 가지고 있긴 해도 경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장소니까요. 해변 말고 그거 말하는 것 같아. 제가 죽었을 때 저는 귀환자이기 때문에 잠깐 그 바닷속 같은 물속을 이렇게 헤매면서 제 시체를 찾거든요. 그때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곳에서 이런 누군가와 마주치면 현실에서도 그 사람에 의해 어떻게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선물을 받기도 했대요. 오호. 그렇구나. 아, 다른 유저를 말하나 설마.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세상에서 오는 게 그저 BT와 무서운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게 무척 다행이죠. 카이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거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존재들과 다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보다 피터 앙글레르, 아버지를 대신해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절대 별이 한 개까지 안 가.
친애하는 브리지스 씨, 당신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피지가 도착한 순간 아버지는 저 세상을 향한 여정을 막 떠나시려는 참이었거든요. 어허. 바로 그래서 제가 직접 당신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거죠. 야, 커봐. 그럴 줄 알았어.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도 당신의 피자가 어떤 해보를 가져왔는지 아신다면 기분이 좀 풀리시겠죠.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처음으로 피자를 맛보셨어요. 어허. 남은 피자는 제가 나중에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으로 먹어서 처리했고요. 아버지는 피자가 환상적인 맛이라고 하셨어요. 신들이 먹는 음식의 맛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얼굴에는 환희의 미소가 보였죠. 진짜겠죠. 우리의 피자를 준비해준 요리사는 진정으로 미학의 마법사였어요. 당신에게도 언제나처럼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오호호. 믿겠어. 가자. 주가 열받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얼굴 비춰주시고요. 언제쯤 여기 열릴까? 이제 나 갈 차례 됐는데, 그죠? 나 이제 서쪽으로 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안 나와버리시면 우리 만날 수가 없다고, 친구. 가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 거기 정신주의자 옆집 최초의 프레퍼. 근데 글로 가려면은 여기서 점프를 뛰어도 되나? 점프 뛰면은 다 놓고 가는 거 아닌가? 옳지. 한번 점프를 뛰어보죠. 아무래도 동부서부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니까 괜찮지 않을까? 오차. 내립시다. 저까지도 가는구나, 이게. 점차가 누구니? 어, 뭐야? 포터들 달려간다. 여기까지 왔나봐요. 아, 비를 피해서 다닌 건가? 깜짝이야. 누가 달려가길래. 누군가 했네. 이봐요, 친구들. 나야, 나, 당신의 절친들. 우리 아까 봤잖아. 어, 뭐야? 트루먼쇼야? 아까 보면 여기서 절로 뛰어가는 거 봤는데, 왜 여기서 일로 다시 걸어가는 거지? 이게 뭐야? 딱 들켰어. 깜짝아. 안녕. 아까 봤던 애들 많네. 나 이만 갈게. 아까 받았잖아. 그래, 앵커 고마워. 잘 가. 나도 뭐 줄까? 내 거 다 털어가는 것 같아, 어쩐지. 어디 보자. 그러면은 아까 너한테 받았던 거 줄게. 이거를 손에 듭시다. 대체하고. 모르겠지? 자, 여기 있어. 이거 가져가. 응? 오, 됐다. 스캐너. 이거 내 거야, 맞아. 너네 준 거 아니야, 아까. 그래. 보라색이었네요. 옳지. 등에 붙임. 잘 가. 다음에 보자. 오, 고마워. 갑시다. 일단 여기 들러서 혹시나 가는 거 있나 보고요. 일반 의뢰, 엔지니어, 엘더. 은근히 회수하는 게 많아, 그죠? 어, 북쪽 중계지. 어, 첫 번째 프레퍼 가는 거 있다. 요런 거는 들고 가야 돼. 일단 첫 번째 프레퍼한테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상 관측소를 들러서 타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 바로 여기긴 하다. 여기 집라인 연결돼 있나? 일단 이거를 프리미엄으로 받아가죠. 그래서 PCC를 두 개 더 챙기고요. 네. 골동품 집기. 이거 맞나요? 골동품 집기 맞아. 어, 첫 번째 프레퍼 최적화 한번 하고 난리가 났다. 확인. 네. 여기서 한번 바로 올라가 보자. 응차. 다녀올게요. 옳지.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오토바이는 버려야겠다. 알겠어요. 이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뮤라한테 안 들키게. 아, 이거 타고
요거 타고. 아니 왜 여기서 끊기죠? 아 여기 여기에 BT 나왔었어. 기억나. 아하. 올라가는 길이 험하겠는데 여기 내가 옛날에 썰매 타고 내렸던 곳인데 일단 이리로 가자. 짚라인. 오 깜짝이야 뭐야. 오 아 공룡이구나. 아까 짚라인 보였는데 어디갔지? 여기있다. 일단 저거를 타고. 아 스프레이 하나 만들걸. 저긴가봐요 저기. 그죠 딱 봐도 BT가 있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저 눈산을 올라가라고 그 뜻인 것 같은데. 어허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여기서 한번 바라보고 지도를 다시 볼게요. 맞아. 그럼 그냥 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 웬만하면은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눈산. 근데 내가 갔던 길은 요 사이길 요렇게 빠져나올 수 있나 불안한데. 저기 옛날에 한번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닌가. 우산길 열렸어. 기뻐할 때가 아니야. 게다가 이쪽은 저 습지대는 그거야. 뮬네 지역 걔네 마당이야. 눈산까지 3회부터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는 2000개나 맞은거야 주어를. 한번 가봅시다. 과연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나에게 주어진 PCC는 총 4개구요 4개로 어떻게든 길을 개척해보죠. 자 올라가봐. 내 목표는 아 너무 가까운데. 얘를 최대한 안 볼 수 없나? 저기 눈 쌓여있는 산등성이쯤이라면 보이지 않을까? 올라가볼래? 저 빛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기쯤이라면. 아 밑에 뮬 있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안 보일 것 같다 딱 봐도. 그죠? 이거는 어딘가에 중계지 하나 설치해야 돼. 맞아 그게 맞아. 중계지가 있어야 이 언덕을 피해서 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중계지는 이 위기네요. 근데 올라갈 방도가 없다. 사다리 하나 있냐? 아마 나 없을 것 같은데. 사다리 사다리는 제가 잘 안 들고 다녀서 없다. 올라갈 방법이 있을까? 없으면은 그냥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여기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제부터는 그거기 때문에 아깝지만 여기 하나. 아 근데 또 이거 아껴야 돼. 대역폭이 얼마 없어. 어느 정도 좀 아껴야 돼. 여기 또 하나 설치하고 빨리 가자. 바로 옆이 뮬이기 때문에 최대한 걸리지 않게 딱 붙어서 사네. 와우 어구야. 오 길이 좀 이상하다. 나 쿵한다. 쿵. 조심해. 이제 최소 저 눈 쌓인 등산이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아까 저 설치했던 게 보여. 자 여기서는 아 일단 보이는데 좀 위험하다. 그죠? 여기 눈까지 가야겠다 진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따라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가는 날이 장난인 건 아니겠지. 거의 다 왔어. 오야하 오야하. 부심부심 잠 뮬뮬뮬뮬. 뮬네 지역 바로 피긴 한데 야 이게 새콤이 없을라나. 아까 보니까 딱 붙어가면 괜찮던데. 아까 보니까 그랬거든요. 너무 가까운데?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데? 딱 붙어. 최대한 돌아가. 나의 스태미나를 쓰더라도 뮬한테는 들키지 않는 것으로. 그래 그래 괜찮네. 오 좋아 좋아. 여기가 살짝 문제인 듯. 제발 날 보지 말아주세요. 너무 화면이 이상하지만 죄송해요. 딱 붙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이겠는데. 보이려나? 일단 눈까지 가보자. 게다가 너무 멀어. 마스크는 또 손상됐어요. 마스크가 의외로 손상이 잘 된다. 케이스가 모른가 봐. 큰일 났는데. 눈까지 가더라도 안 보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아까 설치했던 딥라인이. 으쌰. 너무 서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 조심해. 달려. 일단 눈까지 간다. 아까 봤던 그 직선 거리가, 야, 보이더라도 멀겠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300m 넘은 것 같은데. 올라봐. 최대한. 눈까지가 안 된다면은, 최대한 눈 근처까지 가보게. 옳지. 옳지. 어, 잘했어. 그렇지. 한 번 더 갈 수 있겠니? 그렇지. 옳지. 아이고야. 반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보입니까? 보이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너 뭔데? 아, 대역폭 부족.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알았어. 갑시다. 빨리 갑시다. 산소 마스크 깨져버렸다. 어차피 쓸 일이 그때 거기 말고는 없긴 했는데. 올라가죠. 아, 눈으로 바뀌었다. 비 맞다가 눈 맞으면 너무 추운 거 아니야? 그러게. 어, 손상된 케이스. 큰일 났다. 나 케이스 수리 스프레이 안 가지고 왔어.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나 쉘터 하나 세워야 돼. 케이스를 자동치기 하려면 그거라도 필요해. 어, 눈으로 들어가. 잠깐 여기서 지도 한번 볼게요. 이 길 맞아.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야, 큰일 났다. 내려올 땐 쉬웠겠지. 썰매를 타면 되니까. 이렇게 반듯한 눈길을.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쌤, 그리고 걸음걸이가 지금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가지고 되게 어중간해. 그러지 않나요? 자꾸. 오, 다 왔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보온패드가 좀 무겁긴 하지만 다리가 따스울 거야. 원래 발이 따스워야 되는데. 발이 따스우면은 전신이 따스잖아요. 발이랑 목이랑. 옳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바닥에 발을 디딜 때 찬 바닥을 디디지 않는 것만으로도 해도 감기가 충분히 예방이 된대요. 그래서 그 침대 밑에다가 러그를 깔든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양말을 신고 자기 때문에 수면 양말을 신고 자든가 뭐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이런 걸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생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 또 와. 이 길 맞죠? 응, 맞아 맞아. 의심하지 마. 그대로 가면 돼. 귀는 접고 있는데. 아, 완전 파손돼 버림. 설마. 없다. 그러면은 요 정상에다가 얼른 하나 설치할까? 아, 대역폭 없지 나. 아, 게다가 여기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아, 안 돼. 보험 이탈이라 안 돼, 이것도. 넣어버려. 빨리 가자. 안 돼, 어떻게 왔는데. 저번에 첫 번째 프레퍼한테 배달할 때도 화물이 좀 손상됐었죠. 이번에도 그러겠네. 아쉽다. 근데 빨리 여기를 열어주셔야지 저희가 지난 일단 설치해가지고 빨리빨리 연결해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프레퍼님의 잘못도 있다. 손상에는 첫 판에 딱 열어주셨으면은 빨리빨리 배달할 수 있는데, 약간 그거잖아. 저희 아파트에는 택배기사님의 트럭이 들어올 수 없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한 처사 아니야, 이런 거? 엄청 트럭을 몰고 온 건 아니지만, 저희 아파트 동에는 그 구루마를 끌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어,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아, 오른쪽에 사다리 있대. 어잉? 아, 저기 있다. 사다리가 아니라 앵커 같죠?
근데 앵커가 위에 있다. 오르기. 자. 오르기. 오르기. 아니, 침착해봐. 오르기, 오르기. 옳지. 침착하고, 오르기. 침착하고, 굴러 떨어진다, 너.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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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기. 아니야, 아니야. 오르기, 옳지. 됐다. 아, 이거 내 거잖아. 자꾸 뭘 자꾸 손에 들고 있었냐. 집어 넣어버려. 이게, 줄이 위에 있어. 이게 뭐야. 줄이 위에가 있어. 올라가자.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저기 계시네요. 가자. 한 번씩 패드 버튼을 제가 힘없이 놓쳐가지고 트리거 버튼 같은 걸 소리가 들어간다. 나왔어, 나왔어. 중간에 한 번만 쉬어주면 돼. 빨리, 빨리. 옳지. 아직까지 상품 손상은 없는 것 같아. 야, 기다려. 마셔. 옳지. 야, 마시면서 끝난다. 다 왔다, 다 왔다. 어, 뭐야. 여기 집 라인 하나 있네. 나 프레프 안 열리지 않았어요. 아, 저거는 이제 경계에 딱 바깥에 있는 거구나. 요거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도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왼쪽에도 길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 프레퍼. 높지 않으니까 그냥 뛰어갔어도 됐겠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옳지. 저 뭐야, 설마 프레퍼 거야? 지지락 잡고. 자, 아, 아닌데? 잠깐만. 내가 본 게 아닌데. 나 좀 위치가 좀 이상한데. 으아! 오호, 야, 또 다 와서. 무슨 실수를 하려고. 그죠? 가까이 있는데, 그? 자, 옳지. 다 왔어, 다 왔어. 어, 잠깐만요. 이 아래 아니야? 아, 맞아. 이 아래야, 이 아래. 뭔가 이상했어. 우와, 오호, 와하. 아까 뭐 빨간 거 떴는데? 아니겠지, 설마.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옳지. 주문하셨던 거 가져왔어요. 골동품 집기. 제발. 파손되지 않았길 바라며. 네, 그러길래, 집 라인 연결을 허락해 주셨어야죠. 옳지. Welcome back, Mr. Sam Bridges. 그렇죠. 어때요? 체험판만이라도 설치하는 거 어때요? 가입 안 해도 돼. 가입하지 말고. A legend delivers. 오. Took real good care of this, I can tell. 본인 입으로 레전드라 그랬어. 가입까지는 하지 말고 맛보기만, 체험판만 등록해봐요. 손상률이 0%인데. 아, 레전드 좋아. 아, 근데 별은 안 찼어요. Thank you, Sam. 어, 이번에도 안 열어주시네요.